예수님은 다 아시죠, 나를. 근데 나는 예수님을 모르고 나도 잘 몰라요. 내가 나를 잘 몰라요. 나를 잘 몰라요.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까닭은 내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.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알아가는 것이죠. 내가 구하는 걸 보면 내가 누군지 알아. 예. 우리 예수님 우리 자신을 다 알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몰라요.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보면 나는 어떤 인간인지가 드러나는 것이죠.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했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는데 기도했는데도 우리가 원하는데 대답 안 해주시는 게 아니 대답은 들으시는 게 대답이에요. 아, 그분이 네. 들었다는 게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나한테 와서 뭐 아빠 자꾸 이렇게 뭐 장난감을 사달라 근데 들었어. 알았어. 내가 알았어. 들었다. 들었어. 이건 응답이에요. 자 시기는 내가 결정해. 아.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드리는 걸로 끝났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는 했어요. 했는데 들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예스 할 것과 노 할 건가 웨이트 할 건가 이거는 그분한테 맡겨놔야 돼. 그걸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그걸 내가 좌지우지하겠다는 건 종교적 패러다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. 내가 조금 더 착하게 하면 해줄까? 내가 점수 성적을 좀 더 잘 받으면 해줄까? 요거는 종교로 넘어가는 패러다임이고 나는 그냥 오케이 아빠니까 난 얘기한 걸로 끝이에요. 그러면 그분께서는 노 할 수도 있어. 노가 더 좋은 대답일 수도 있어요. 우리 인생에는 노 해서 더 잘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. 사실 그 사람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.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도 들으신다. 그리고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응답하신다고 믿으시면 그 다음 이후는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돼. 그게 신앙이에요. Yes, okay. No, no도 뭐 why not? Wait. 하면 그러면 점잖게 기다리면 되는 거지. 사랑은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하죠. 사랑이 있으면 견디니까.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고 내 마음과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 그러면 진짜 그분이 내게 필요하고 좋은 게 뭔지를 아신다. 그리고 그걸 주신다. 이걸 믿어야 되는 게 필요한 거네요. 그렇죠. 그래서 심지어 이제 사도 바울은 거기까지 가는 거죠. 살든지 죽든지 I don't care. 그분이 결정할 거라는 거예요. 왜냐하면 나는 오래 사는 게 좋지만 그분이 볼 땐 지금 데려가는 게 좋다고 하면 오케이. 그게 더 좋다는 거죠. 그렇게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인생을 살아야 되나? 아니요. 그게 수동적이 아니라 가장 능동적인 삶이에요. 왜? 거기서 풀려나니까. 죽고 사는 데서 풀려나는 것보다 더 큰 능동적인 삶이 어디 있겠어요?